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펑커TV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구글과 현대차와의 어떤 합작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구글과의 어떤 합작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했죠. 물론 이제 한 8.9%까지 급등하다가 6%에 마감했는데요. 일단 첫 출발 자체가 개입이 떠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뉴스 보도 자체는 신문 기사 내용 자체는 이제 10시쯤에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조선비즈의 어떤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난 후에 현대차 본사에서 사실무근이다. 구글과의 합작설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발표가 현재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공식적인 멘트 성명 자체는 사실무근으로 봤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2025년까지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무려 61조 1000억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네시스부터 해서 내연기관차도 2025년까지는 꾸준히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61조 중에서 40조가 투자가 되고 된다는 거고 나머지 21조 가까운 이 투자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뉴 AM이라든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기술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작년에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께서 이제 그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지금 투자가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실제로 좌회전 기술의 어떤 투자도 굉장히 지금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그 진척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해외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협력설 이런 부분들도 지난 1월 달에 이제 기아와 애플 간의 어떤 협력에서 공동 생산을 한다. 협력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지금은 뭐 지금 결렬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소강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왜 미국의 또는 해외 굵직굵직한 굵직 기업들과 자꾸 현대차나 기아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계속해서 이제 연관이 되면서 루머들이 돌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어느 정도의 기술을 또 최근에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이 탑재된 어떤 그 친환경차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제로 구글과의 합작설이 현대차와 합작설이 발표된 후에 또 뭐가 또 발표가 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와 구글이 협력한다라는 게 기사가 떴고 실제로 구글이 카카오에 565억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56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확정 발표가 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커넥티 서비스 그리고 실내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계되는 어떤 기술들이 음성 안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카카오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카카오의 연동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죠. 그래서 카카오와 이 현대차의 연동 관계는 상당히 좀 깊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구글이 카카오에 565억을 일단 1차적으로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구글이 카카오의 지분을 1.7%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토요일날 아 금요일날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 구글이 카카오에 투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서로 공동으로 서로 이제 협력해 나간다 이런 차원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결국 현대차가 생산하는 현대차에도 어떤 접목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표가 또 뭐가 났냐면은 우버와 SK텔레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티맵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맵과 우버가 이제 공동 일단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4월 1일부터 출범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의 티맵과 카카오, 구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경쟁 치열한 경쟁이 이제 서막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어떤 세계적인 업체와 현대차도 실제로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뭐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결정된 바가 없다 또는 뭐 사실 무근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팩트만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현대차의 어떤 목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2025년 또는 2027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게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지난주 기사들 후반부의 기사들 보셨습니다만은 3월 달에 미국의 현대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의 기아의 어떤 그 판매가 3월 판매가 뭐 사상 뭐 역대 최대치다. 역대 최대치 판매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뭐 물론 뭐 타이거 우즈 사건도 있었 교통사고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GV80을 필두로 해서 여러 어떤 차들의 어떤 판매 실적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이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 200% 이상 뭐 211%입니까? 뭐 증가가 되고 기아도 뭐 상당히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이죠. 지난 1분기는 작년 12월 13일 날 GV70이 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12월 1일 오면서 GV70의 어떤 판매 실적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뭐 G70이라든지 G70 개조차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세를 해서 과연 1월 달 즉 1, 2, 3월 달 1분기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 상당히 지금 4월 달 이제 들어왔으니까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 1분기에 어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현대에서도 이제 오늘 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어떤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부품이 전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다각화되어 있고 따라 또는 오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부품의 어떤 공용화 작업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의 어떤 부품 공용화 작업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차종별로 들어가는 부품을 공통화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품으로 여기도 쓸 수 있고 이 차에도 쓸 수 있고 저쪽 차에도 쓸 수 있고 A, B 차 다 쓸 수 있는 부품 공용화 작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품 공용화 작업은 굉장히 현대차에 좀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품 공용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부품 공용화 작업이 되면 굉장히 그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겠고 실제로 또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좀 일목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품 공용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하면서 매년 1%씩 영업이익률을 올린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매년 1%씩 올리면서 2025년에는 토탈 8%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는 올린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올리면서 결국은 미래의 모빌리티로 간다.
미래 모빌리티에 일단 선점한다. 이런 어떤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사실 무근으로 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근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확실히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좋은 기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좋은 어떤 정보가 나오면은 뭐 그거는 부분에서도 일단 뭐 팩트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연동이 돼서 어떻게 일단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추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칩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생산에도 일단 중단하는 사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자동차 회사들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있지만은 실제로 돈이 안 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는 실제로 돈이 크게 이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좀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그리고 또 미리 또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이제 주문을 넣는 이런 부분들도 뭐 차가 앞으로는 덜 팔릴 것이다 해서 적게 넣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생산 어떤 그 중단 뭐 이런 부분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이제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일단 개발해서 만들겠다 생산하겠다 이러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빠른 일단 발빠른 행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